브랜드 가치에 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화면 때문에 조금 안 보이네요. 어쨌든 뭐 이것도 다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. 일단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시중에 상표를 팔때 받을 수 있는 추정 가치를 말합니다. 그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거예요. 요즘에는 이미테이션도 참 많이 쓰시죠. 어차피 티안 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건 똑같아요. 뭐 안에 재질이나 원단만 다를 뿐이지 외관으로 봤을 때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브랜드 가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. 예. 그리고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. 그래서 브랜드 가치, 요약하자면은,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, 일단 미래까지 예상해서 할수 있는 값이죠. 만약에 샤넬이, 샤넬은 이 정도까지 될 것이다. 뭐 이런, 이 정도 금액까지 갈 것이다. 이런 느낌이겠죠, 아마. 예. 정확히 답을 지을 수는 없는데,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이 샤넬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금액까지 갈 것이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가치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분석가들의 보고서를 근거로 잠재력, 샤넬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. 산출하는데, 뭐 자본 투입 비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고도 합니다. 그래서 브랜드 가치란 결론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, 미래 수익 잠재력이라고 요약하면 되겠네요. 네. 브랜드 가치였고, 이제 브랜드 법.